우리 애기도 집이고요. 사람으로처럼 말하면 인큐베이터나 마찬가지예요. 오케이. 어찌 어구 잘하네. 중간쯤 쪽으로 가서 여기인데 거기서 갖고 왔는데 얘들을. 애들이 크니까 좀 더 먹을까? 더 많이 먹어, 더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. 아. 제일 싫어하는 게 지렁이야, 진짜. 엄마 마음이니까 그렇지. 먹으니까 애들이. 얘네들 엄마가 이렇게 먹을 거를 하나 배불리 먹일 거잖아. 막 100번이고 뭐 1000번이고 날아서 그 생각으로 열심히 먹이는 거야, 저도.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식하는 것이 흰 백집바퀴거든요. 작은 새끼에서 이 정도까지 길렀다는 것 자체만도 좀 놀라워.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먹는 그 꿩이나 병아리 같은 경우는 먹이만 주면 되는데 얘는 직접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기르는데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, 아마 제가 볼 때. 얘들이 주로 먹는 거는 낙엽 속에 살아있는 그 지렁이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서 먹어라 이렇게 해주면은 얘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. 아직까지는 서툴지만은. 잘했어요. 쟤들이 스스로 찾아먹을 정도 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사람이 더 떠나게 돼. 우리가 없으면 갔나보다. 그렇죠. 갔나 보다. 그렇게 보면 되지. 마음이 좀 서운할 것 같아. 그래도 그것도 사는 방법이니까.